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클랜 배트 윈터 오프라인 결선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현장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자, 이제 8강이 대부분 마무리가 됐고요. 네. 4강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나 이겨라. 예, 좀 그 8강에서 워낙 또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저희 예상한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기다렸고 아마 기다리시던 시청자분들도 대기 시간이 좀 많이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양해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4강 경기 여기서 이제 승리하게 되면 결승에 진출하게 되고요. 결승 진출한다는 곳 챌린저스 코리아의 네. 좋은 위치에 또 자리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다가 그만큼 이제 올라온 선수들도 고수전이기도 하고 고수전 또 4강이다 보니까는 한 명 한 명 여러분이 알만한 선수들도 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또 선수 저희가 한 분 한 분 또 만나보도록 가겠습니다. 일단은 4강 클랜들이 속속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잠시 후면 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대진표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대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6강 대진표인데 일단 하이퍼 네. 클랜이 4강 진출에 성공을 했어요. 16강에서 오리온 아리와 하이퍼가 올라가고 8강에서 붙어서 결국 하이퍼가 4강. 그리고 뭐 또 역시나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클랜 스퀘어를 잡고 러브라이어블을 잡고 노갱크 예스와드가 4강에서 하이퍼와 맞붙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노갱크 예스와드 하이퍼가 4강의 한 축을 완성이 됐고요. 자, 그리고 콜리 팀이 또 올라왔어요. 네, 재수 좋은 날을 이기고 올라왔죠. 네. 자, 그리고 저희 백수들 이라는 팀. 자, 이렇게 해서 콜리, 저희 백수들, 그리고 하이퍼, 노갱크, 예스와드 이렇게 네 개의 팀이 4강에서 맞붙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하이퍼와 노갱크, 예스와드 팀의 경기를 지금부터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생팬. 알겠습니다. 적당히 하시고요. 화내실 건가요? 과해. 예, 좀 과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도리 테크마트, 테크노마트 TG 이스타디움에서 펼쳐지고 있는 클랜배트 윈터 오프라인 결선입니다. 4강전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하이퍼와 노갱크 예스와드 3판 2선승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매주 저 주말에 진행되었던 네. 클랜배트 방송을 보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이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 외적으로 혹시 클랜배트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뭐 다른 아마추어 리그라든지 아니면 또 개인 방송 BJ들 혹은 고티어 방송들을 통해서 만나봤던 익숙한 그런 선수들도 보이니까 아마 반갑게 맞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8강전이 끝난 직후에 지금 세팅 중에 있는데요. 자, 선수 소개 준비 완료됐다고 합니다. 먼저 하이퍼 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퍼 팀입니다. 룰루 남친 부캐 그리고 나이플 그리고 미드 모데스티. 김유주께서 최대 위기인가요? 아닙니다. 정글라이트 그리고 탑 미믹 네. 이렇게 다섯 명의 유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와플이라고 하네요. 네네, 와플이 누가 봐도 와플이죠. 누가 봐도 와플인가요? 네네. 네, 거기다 탑 미믹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천하제일무술대 야스오편에서 야스오 이제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은. 그렇죠. 네, 마검사 야스오의 장인. 이렇게 생겼네요. 네. 야스오와는 좀 어울리지 않게 생기긴 했어요. 네. 하지만은 마검사 야스오로 전 세계 모든 야스오를 꺾고 우뚝 1위를 섰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이퍼 팀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봄직한 그런 닉네임들이 많기 때문에 재밌는 경기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상대방 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갱크 예스워드 팀입니다. 거품팝 그리고 프라임 크라머 그리고 현웅 심술꾸러기 거품팝. 거품팝이 둘인데요. 네, 이거 르블랑 패시브. 아, 그렇군요. 네. 여기서 마치 이제 너와 나처럼.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가 사라지면서 거기 숨겨져 있던 본체 에도프 선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품팝 같은 경우 이제 나는 상윤이라는 아이디로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선수죠. 그리고 거, 현웅 선수의 거품팝은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도 익숙한 얼굴들이에요. 그렇죠. 네. 아, 나는 눈, 코, 상님이 아니라 네. 어, 이 선수들이 아까 천하제일 무술대회도 그렇고 다른 아마추어 대회에도 열심히 나오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에요. 그만큼 개개인의 냄블루도 있고 주력 픽들도 있다 보니까 르블랑 패시브 끝났네요. 네, 네. 나왔네요. 어, 재미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팀 선수들 만나봤습니다. 지금 잠깐 뭐 선수 소개할 때 보이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진지하게 게임을 진행하고 있고 네. 여기서만 어쨌든 승리를 해서 결승만 올라가게 된다면 뭐 상금도 상금이지만 그렇죠.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확보받는단 말이에요. 네. 이건 양 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클랜배틀 자체가 오늘 오프라인 한 번에 1200만원의 상금이 걸려져 있고 챌린저스 코리아는 16강 토너먼트에 3000만원의 상금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만큼 뭐 아마추어 또 세미프로에서 프로를 넘보는 선수들에게는 절대 놓칠 수가 없는 대회거든요. 물론 라이엇 공식 대회라는 것도 크게 작용을 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팀 선수들 모두 지금 세팅에서는 뭐 전혀 네.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시간을 많이 드리고 있고 그 시간 동안은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 그런 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다면 과거에 클랜 배틀을 통해서 또 배출된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선수들이 실제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아, 네 일단은 경기가 준비된 것 같네요. 네, 빅벤 일단 1경기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이퍼와 녹인 KS와 1경기 빅벤 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파란색 진영이 하이퍼 그리고 오른쪽 빨간색 진영이 녹인 KS와드 팀입니다. 럼블 자 럼블과 리산드라 네, 네 아지르벤이 바로 또 나와주네요. 자 일단 범용적인 픽들, 어, 밴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미드탑 위주로 밴이 많이 되고 지금 흐름 자체가 정글 쪽에서는 챔피언들이 좀 살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겠죠. 최근 이제 뭐 많이 사랑받는 챔프들이 남아있죠. 뭐 나르, 제라스, 르블랑 이런 챔프들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고정호피라기보다는 좀 춘추전국 시대거든요. 벤에서도 그렇죠. 자 일단 잔나 총 4개의 벤을 진행을 했습니다.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신중합니다. 다전제입니다. 3판 2선 승제 1경기를 가져가게 된다면 어, 유리한 거지. 벤 11르까지 밴을 했습니다. 럼블아지르, 11르, 리산드라, 잔나 이제 마지막 밴 녹인 게스와드 차례입니다. 나르가 살아있다라는 점 하향에도 불구하고 나르는 특히나 럼블까지도 없다면은 라인전이면 라인전, 한타장악력이면 한타장악력 모든 면에서 네, 강력한 면모를 보여주기 때문에 선픽할 만한 가치가 있는 픽이죠. 네, 일단은 카사딘 밴을 했고요. 렉사이부터 렉사이를 선픽으로 가져옵니다. 분명히 팀플레이에서만큼은 네.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정글 챔프예요. 뭐 나르를 먼저 뽑아서 탑에서 이제 안정적인 탱커이자 이니시에이터를 넣어놓고 마지막 미드 5픽제는 뭐 르블랑 같은 혹은 제드 같은 암살 챔피언 넣어주면 퍼플팀 입장에서는 아, 레드팀 입장에서는 사실은 네. 뱀픽을 하기가 굉장히 편한 편입니다. 그렇죠. 자, 자르반 자르반을 먼저 가져오고 이즈리얼까지 픽을 했습니다. 네 이러면 나르 뭐 자르반과 이즈리얼이 나쁜 픽이 아니고 최근 대세이긴 합니다만은 렉사이와 나르 쓰레쉬에 비견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예 블루 하이퍼가 뱀픽은 훨씬 좋은 상황이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선픽으로 가져와도 좋을만한 픽들을 일단은 하이퍼 쪽에서 많이 가져갔고요. 네. 반면에 지금 노게크 엑스와드 팀에서는 조심스럽게 픽 하나하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르반과 이즈리얼 그리고 모르가나를 픽창에 올려놨어요. 표정들이 사뭇 진지하죠. 네. 탑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탑 챔프 뽑아놓고 미드를 숨기는 게 일단은 그냥 제라스로 원활하게 버티면서 가겠다. 자 일단은 미드를 보여줬습니다. 제라스를 뽑아 들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드에서는 암살 챔프를 가져가도 충분히 좋거든요. 그렇죠. 뭐 극적인 암살을 가져간다면은 르블랑 아니면 제라스가 되겠고 그게 아니라 좀 더 뭐 라인전에서의 뭐 라인 클리어 쪽 이런 쪽을 신경을 쓴다면은 뭐 까리 같은 챔프
가져오면서 미드에서 대치면 대치, 로밍이면 로밍, 또 틈만 나면은 나중 한타 때 나루와 렉사이가 어그로 끌고 주요 챔프 순식간에 순삭하는 이런 아주 예쁜 조합을 완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르블랑으로 네, 렉사이와 나루만으로 충분히 탱킹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르블랑과 코르키 조합을 완성을 시켰고요. 자, 마지막 네, 선택을 좀 확실히 해야겠죠. 제이스를 알게 뽑아서 라인전을 더 세게 가져가면서 포킹으로 완벽한 우위를 점할 거냐, 자르반 모르가나로 벽을 치면서 차단을 하고, 혹은 아예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그런 포킹만으로는 좀 변수가 있다 보니까는 들어와서 상대한테 잘리는 걸 염두에 두고 케일로 보호할 건을 놓고 봐야 되는데, 케일이 그렇게 되면 이제 탑 케일이 되게 되는데 사실상 나르를 상대로 크게 이득을 볼 만한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사이언으로 아예 극탱 이니시 가든 아니면은 예, 맞포킹을 하든 둘 중 하나의 선택 중에 일단은 사이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픽이 모두 완료가 됐어요. 하이퍼였을 때 네, 말씀하시죠. 조합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하이퍼의 조합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렉사이와 쓰레쉬, 르블랑, 코르키, 나르까지 제법 탄탄한 네, 그런 조합을 완성을 시켰고요. 자, 그리고 노갱크 예스와드 팀에서는 자르반, 제이스, 이즈리얼, 모르가나, 사이언의 조합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네. 뭐 물론 결국에는 라인전에서 얼마나 이제 기우냐가 영향을 많이 주겠고, 또 탑라이너들의 순간이동이 얼마나 기여를 하냐도 중요하기는 하겠죠. 일반적으로 순간이동 활용한 로밍 자체는 사이언이 나르보다 좀 더 괜찮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갔을 때 파괴력은 나르도 좋긴 합니다만 나르는 언제나 분노 관리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대신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이도는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나르는 굉장한 파괴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게임 템포를 사이언을 통해서 초반에 이득을 보고 그 뒤에는 제라스와 이즈리얼의 압도적인 활약을 바탕으로 버텨야 되는데 그거를 뚫는 게 결국 누구냐면 르블랑입니다. 결국에는 르블랑이 말리지 않는 이상 아무리 노갱크 에스하드가 유리하다 하더라도 보인들이 한 방에 뒤집힐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텀 라인도 사실 뭐 쓰레쉬 코르키 하면은 제법 네, 안정적인 조합으로 완성이 됐고, 렉사이는 솔랭에서는 약간 물음표가 찍히긴 합니다만은 팀랭 단위에서는 굉장히 활용이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천상 계산 밴도 굉장히 많이 당하는 챔피언이고, 거기다 르블랑을 상대한다는 입장에서 차라리 코그모 아니면 케이틀린 같이 사거리 긴 챔프들은 르블랑이 스킬을 쓰려고 사거리에 들어가는 순간 그 챔프들의 평타 사거리에 들어가면서 크리티컬 한두방에 본인도 녹을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렇죠. 순간 타겟팅 변경을 워낙 선수들이 잘하기 때문에 네, 반면에 이즈리얼 같은 경우는 원거리에서 때려줄 때는 장점은 있지만은 이즈리얼의 단점은 샷이 빗나갈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르블랑 입장에서는 굉장히 맛있는 걸 골라 먹기 좋은 예, 좀 푸짐한 지금 상이 차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라인전부터 무난하게 가져가는 것이 양 팀에게는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랬을 때 조합을 풀어내기에는 확실히 하이퍼 팀이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네. 자, 반면에 노갱크 에스와드에서는 또 사이언, 제라스 등 여러 가지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챔프들을 골라줬는데 어떻게 대항할 수가 있을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클레멘틀 윈터 오프라인 결승 결선 신도리 테크노마트 TG 2스타디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4강은 3판 2선승제, 결승 역시 네, 3판 2선승제로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서 승리하게 되는 팀이 결승에 진출하게 돼요. 네, 쉬는 시간 동안에 저희가 이제 지난 클레멘틀 결승 하이라이트를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수준 높아요. 경기 자체가 뭐 나왔던 선수들도 뭐 전프로 선수들도 섞여 있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 높은 경기가 갑자기 확 오다 보니까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재미있게 예, 비비면서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라이브 서버로 진행이 되기 네, 때문에 3분 딜레이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네. 여러분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시는 거 아니고요. 네. 네네. 채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핸드폰을 다들 네네, 보고 계시는 것 같죠? 그 뒤쪽에는 오늘 참가자 중에 탈락자들이 네, 라는 PC 자리에서 또 여러 가지 인터넷에 또 즐기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현장이 이제 뭐 램파티를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빠르게 탈락하면 탈락할수록 현장 놀라우신 분들이 게임을 즐기실 자리가 많아지거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게임도 직접 즐기시고 아이고 깜짝 놀랐네요. 아, 네.
행동하는 롤게 캐스트. 이렇게 말씀드리고 스테디셀러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실제로 싶네요. 실제로 아까 저희가 이제 방송에는 나가지 않았지만은 사전에 현장 무대에서 진행을 했던 칼바람 협곡 이벤트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이제 나이스게임팀 애청자 한 분이 따끈따끈한 단마도를 신상을 오픈하라고 여기서 바로 쓰셨어요. 아, 좋죠. 그래서 그걸로 이기셨습니다. 승리를 하시고 또 제니스 마우스패드까지 가져가는 네. 원 플러스 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직 못 사신 분들은 저희가 나이스게임팀 홈페이지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네, 몇 개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바로 나이스게임팀 홈페이지 네. 가셔서 네, MP샵에서 여러분께서 네네네 네. 한 달에 꾸준히 팔리고 있어요. 그럼요. 꾸준히 안 팔린 달이 없습니다. 스테디셀러입니다. 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네, 제가 진짜 몇 개 안 남았어요.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오늘도 하나 팔렸다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꾸준히 팔리고 있으니까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제 선수들 준비하여 됐습니다. 하이퍼와 누겐크 예스 와드의 4강 첫 번째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랜베트 윈터 결선 4강전입니다. 하이퍼와 누겐크 예스 와드 첫 번째 경기입니다. 위쪽 빨간색 진영이 누겐크 예스 와드, 아래쪽 파란색 진영이 하이퍼입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이템적인 측면에서는 특이한 거 없습니다. 네, 다 그냥 무난하죠. 근데 뭐 한동안 유행했던 사이언으로 정글 빼먹기도 이제는 사실은 잘 통하지 않는 추세고요. 네, 사이언이 나오면 일단은 어느 정도 다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나루와의 신경전. 일단 전체적인 스킨 패기 싸움에서는 하이퍼가 이겼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최대한 네. 약간의 정보라도 캐내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양 팀 모두 움직여주는 모습이에요. 개인적으로 정말 잘한 패치 중 하나가 저 붉은 남자 코르키 좀 윙윙거리는 소리 안 들리게 한 거. 예전에 정말 극혐 스킨이었는데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자, 큐 스킬의 히트가 제법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이제 또 재밌게 할 수 있는 플레이 중 하나가 자르반이 먹는 정글을 사이언에게 리시를 받는 게 아니라 리시를 하다가도 사이언에게 넘겨줘서 탑에서 바로 2랩 찍고 그냥 2랩을 아예 먼저 찍어버리고 그 위를 점하는 플레이도 요새 좀 선수들에서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플레이를 할지 공원 안 하고 일단 자르반 행이다. 역시나 그리고 작은 것만 먹고 가고 모르가나가 그거 화인경 견제해줬기 때문에 양쪽 정글러들의 정글 루트는 일단 서로 확인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비등한 관계에서 초반 나인전 시작합니다. 모르가나가 마나를 초반에 좀 많이 쓰긴 했어요. 네. 지금도 거의 바닥 상황. 마나 물약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평타는 쓰레쉬 그 신비한 화살은 코르키에게 넣어주면서 딜교환. 경험치 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든 버텨야 되거든요. 그렇죠. 좀 아프겠는데요 이거. 딜교환 좋습니다. 아직 속박이 없는 모르가나입니다. 1렙 됐어요. 바텀라인 좀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하이퍼. 자, 그러면서 미드 쪽에서는 제라스가 라인을 당겨 먹고 있고요. 탑 역시 사이언이 최대한 라인을 당겨서 안정적으로 CS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나르가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자르반의 루트 자체가 예, 위쪽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탑갱은 이미 올 타이밍이 지났고 그렇게 되면은 강력하게 푸시해서 CS 흘리게 만드는 게 좋거든요. 네. 결과 탑에서 사연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운 라인을 나르가 지속적으로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굉장히 무난하게 양팀 모두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바텀에서는 CS 차이가 제법 나고 있어요. 이즈리얼이 라인을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루도 체력 상황이 좋지는 못하네요. 언제나 뭐 사이언을 보면 느끼는 거지만은 견제는 좋되 결정타를 날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점화가 없을 때는. 그리고 플라스크와 물약이기 때문에 확실히 라인 유지력 자체는 좋은 네. 편입니다. 자, 미드에서 4레벨, 4레벨 CS 차이도 거의 나고 있지 않고요. 긴 사거리를 통해서 견제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넥사의 위치 자르반이 체크했네요.
정확하게 오, 지병의 아 큐강타 잘 뺏었어요. 사소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큰 차이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죠. 이제 사이언이 안 달라는 건 지금부터거든요. 나르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미드에서 1위 제라스 먼저 잡고요. 렉사이가 빠지기만 하면은 아 빠집니다. 무난하게 빠져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된 미드 쪽에서 렉사이 유효킬이 나온 상황. 네. 지금도 사이언은 굉장히 마음이 급하고. 어? 아 이거는 야 이거는 나르 선수가 조금은 네 터미 선수가 좀 욕심을 냈네요. 뒤로 조금 빠지면서 견제만 해도 이제 그러니까 분노가 곧 차니까 어차피 체력은 내가 다시 수급이 가능하겠다 그 생각을 했던 건데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에드프 선수가 마무리를 잘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드 쪽에서 분위기 좋았는데 탑 쪽에서는 오히려 사이언이 지금 CS 차이도 10개 정도 네. 벌리면서 또 킬을 낸 거기 때문에 분위기 좋아요. 게다가 나르의 전멸 빠졌습니다. 물론 사이언도 빠진 상황.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에 로밍에서의 영향력 자체는 사이언이 더 좋고 뭐 단순히 좋다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게 좀 많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라인전에서는 적어도 주도권을 많이 넘겨주면 안 될 텐데 방금 키는 확실히 좀 나르 입장에서는 뼈아픈 결과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이언은 카탈리스트, 나르는 투도란 검으로 일단은 라인으로 복귀합니다. 자르반은 밀렵꾼의 라이프 통해서 아 경비대의 길잡이 네 통해서 좀 무난한 정글리 쪽 초점을 맞췄고 렉사이는 살짝 부족한 CC기 보충을 하기 위해서 선수들의 피하는 능력도 네 이제는 잘해요. 빠르게 상대방 진영 쪽 가서 와드부터 지어줍니다. 지금도 뭐 렉사이가 궁극을 통해서 극적인 합류로 이득을 본 것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언제든 빈팀에 들어가서 정글몹도 빼먹고 시야장악도 해주고 네, 이런 플레이를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렉사이의 장점 중 하나라고 봐야겠죠.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이득을 챙겨가고 있고요. 지금 아이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팀을 위한 솔라리 펜던트를 가진 모습입니다. 렉사이가 네. 방금 늑대에 쓴 거는 절대 나쁜 강타가 아닌 게 저 정찰을 통해서 적이 이쪽 진영에 오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아까 핑하를 지은 시점부터 적군은 렉사이를 기점으로 어디 어디에 블루 하이퍼가 와드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돼요. 저거 하나만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센스 있는 플레이였다. 고수들 간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자 르블랑은 계속 기다려요. 르블랑은 지금 나바돈의 죽음 모자까지 나온 르블랑입니다. 자 그리고 코르키도 마관신의 3일째 BF까지 두르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그냥 왜곡 안 맞히고 이동기로 쓴 다음에 인장만 터트려도 딜이 거의 뭐 체력 반이 날아가는 거 제가 확인을 했었죠. 자 세 번째 드래곤이에요. 이것까지 먹게 되면 이제 효과가 좀 나오게 되죠. 파란 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드래곤을 세 번째 가져갑니다. 야 르블랑 잔인 집착이죠. 이거는 라인 먹을 거면 먹으러 와 봐라. 선수 자리에 있습니다. 어디 간 거 아니에요? 움직입니다. 없었나요? 네, 요거 다 먹을 수 있는 게 유리한 것도 있었지만 아까 렉사이의 시야장화 효과도 있었다라는 거. 자 코르키 없으니까 한번 걸어본다는 생각도 해볼 만했었을 것 같은데. 자 르블랑 잘 패스 시간 잘 끌었어요. 상대방 정글 완벽하게 장악당하고 있습니다. 노인 퀘스트 하드는 지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이어가고 있어요. 자 글로벌 골드는 약 8,000 골드 차이. 그러니까 끊기지만 않으면 승산은 있어요. 조합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라스 통해서 버티는 조합이에요. 얼거니즘에는 성장했을 때 캐리력이 있습니다. 버티고 또 버티고. 와 딜이 기회를 최대한 안 보고 자 르블랑 오른쪽 그렇죠 버티면 오거든요. 자 나르 나르가 문제인데요. 자, 나르가 나르. 그런데 무조건 아니거든요. 무조건 아니에요. 나르가 무조건 아닙니다. 이렇게 버티면 와요 옵니다. 자 코르키 만화가 부족해 보이는데 싹 쓸어버리네요. 코르키까지 코르키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스파이란 장가 자 여기서 한번 역전의 발판을
마련은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나오네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합이 골드가 한타를 완전히 일방적으로 이겼는데도 6천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이가 나는 점에도 불구하고 버티면 이렇게 승산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이퍼가 방금 그 교전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탑 앞에서 어설프게 대치하다 무리하면 안 된다. 이제 안 그럴 거란 말이에요. 네. 시작은 이건... 르블랑이었죠. 자, 르블랑이 일단 들어갔습니다. 반응 속도가 네, 바로 1점자 들어가고 사이언은 궁만 쓴 상태에서 어그로 바꿔주고 나르가 들어갔습니다만 어쨌든 트포를 간 나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맷집은 좀 약하고요. 그 결과 하나씩 끊어줄 수가 있게 되었죠. 결국 모르가나의 숙박이 매서웠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시작된 한타였어요. 얼거니즈 상대로 도망가는 건 쉽지가 않고요. 자, 어쨌든 한시름 났습니다. 글로벌 골드도 6천 골드까지 줄여놨고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리한 상황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라인 자체를 좀 넓게 쓰면서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상대가 힘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서로 힘을 분산시키는 운영이 됐을 때 르블랑을 활용을 해서 암살을 하든가 렉사이를 통해서 덮치든가 이런 플레이가 이제 하이퍼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냥 보는 관객분들은 노잼사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 끄는 겁니다. 시간 끄면은 용 스택이 차요. 4스택이 되고 이게 5스택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지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하이퍼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